보호단체에서 급하게 외상이 굉장히 심각한 어린 고양이가 보조가 됐는데 밤새 죽을 것 같다고. 물론 추측이지만 차에 치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아마 외상으로 인해서 한쪽 피부가 다 벗겨져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싫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만 주로 진료하고 있는 고양이 수의사 이미경입니다. 저는 수의사가 된 지는 28년이 됐고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함께 상주하는 곳에서 고양이를 진료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양이만 보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가져왔어. 내가 옆에다 치워놓은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칼리시 바이러스가 이 구강 안에 감염된 상태의 구내염이었거든요. 구강 안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직접 주사를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할 거고, 좀 많이 아픈 상태. 네, 계속 혀를 낼름낼름 하는 이유가 아파서 그렇거든요. 네, 양쪽에 2.5씩 넣고 나머지는 됐어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생에서는 도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픔이나 통증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에 아이가 보여주는 행습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어디 보자. 네, 머리 쪽만 엑스레이.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 그렇게 죽음에 임박한 또는 죽는 고양이들을 보게 되는 것도 수의사이지만, 정말 반짝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순간도 저희가 맞이하는 또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고양이를 볼 때 이전의 아픔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수의사로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좀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엄마한테 다 모든 걸 다 맡겨요. 나는 엄마 옆에서 너무나 행복했어. 그런 마음으로 애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제 할 일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몇 달 만에 이 수치까지도 좀 정상으로 다 돌아온 편이에요. 그리고 콩팥 수치는 근데 좀 많고. 잘했어.